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화장실 다녀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는데 북미 두 정상이 이제 한순간에 회담장을 떠나면서 애초에 기대했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서명식이라든지 서명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오는데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나가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모든 게 무산됐고. 박주원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결과 진짜 이렇게 이게 결렬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혹시 하셨습니까? 저도 충격적이고 사실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대 수준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없지만 예. 상당히 좋은 합의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두 정상들의 욕심이 너무 컸다. 결국 뭐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회담장을 떠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제재, 완전한 제재 완화, 해제. 북한이 그것을 요구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And I want to take off the sanctions so badly because I want that country to grow. That country has got such potential, but they have to give up or we could have done that deal. 저희가 예상했던 게 있잖아요. 처음에 쉽게 말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완전한 제재 완화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을 예컨대 제재 완화를 갖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허용을 한다. 요 정도의 합의가 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김정은이 영변 폐기할 테니까 전면적으로 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영변은 확실히 할 텐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플러스 알파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니들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 정보를 내는 게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 아마도 우라늄 농축시설 뭐 이런 건 것 같거든요. 예. 그것까지도 내놔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가격이 안 맞은 거예요, 서로. 네. 이게 딜을 했는데 네. 이쪽 북한은 영변 줄 테니까 전면적 경제 해제, 경제 제재 해제를 줘라라고 했는데 아니다, 더 줘라. 근데 그 더 플러스 알파가 고농축 우라늄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설, 무기 시스템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폼페이오 장관 플러스 알파로.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제시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격이 안 맞은 거예요.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벌어진 사안을 저희가 분석할 때 거래의 달인이다. 제대로 정수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뭐냐면 트럼프가 그 썼다는 자기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도 기술이 사실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아파트를 보러 오면은 자기가 이제 팔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려는 의지를 갖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절대 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더 그 사람을 말하자면 애를 태우는 거야. 네. 그래서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 딱 있어. 계약서에. 이번에 딱 그거였잖아요. 왜? 미리 이제 밑밥을 다 깔아놨으니까 다음에 3차, 4차 회담하면서 더 큰 양보를 끌어내려면 이번에는 계약서 사인 안 하는 거죠. 지금 기대치를 애초부터 낮춘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기 전부터 실험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면 스몰로 가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스몰 딜이 나쁜 거냐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트럼프가 바꾼 거죠. 트럼프 인상이 안 좋았어요. 처음 김정은 만나서 저녁 먹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코언 그 증언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했더니 말문이 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Mr. Kohayan, if you would please rise and I will begin to swear you in. He is a racist. He is a con man. And he is a cheat. A fake hearing like that, having it during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sort of incredible.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자마자 그 청문회 보느라고 정신 없었다는 게 그만큼 트럼프의 머릿속에 이 코언의 존재가 상당히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솔직히 국내 정치적으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된 딜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요. 완전히 뒤통수를 치듯이 저도 좀 황망했었는데 좀 알 것 같은 거는 그리고 나서 CNN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거기서 기자들 중에 소위 코언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한 번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왜 결렬했으며 김정은이 영변 핵폐기를 한다 그랬느냐서부터 시작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에게 핵실험 안 하겠다, 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라는 약속은 받아낸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말이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그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걸 해가지고 가서 흔들어 대느니 보다는 이걸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벼랑끝 전술을 씀으로써 가장 지금 스타일 구긴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두 번째로 황망한 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손해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이제 경제 문제로 살기 위해서 폐쇄한다, 폐기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완전히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언론이나 국민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코언 청문회를 할 때 모든 미국의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고 이걸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언의 청문회를. 네. 코언의 청문회.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을 라이브로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청문회, 비상사태법에 대한 의회 표결 이런 복합적인 게 나와서 나는 대북 제재 정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해제라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고 왔다 하는 정치적 이익은 지금은 볼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민간연구소에서는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손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갖게 되고 특히 그의 대선 재선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저도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그 트럼프가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미국 내에서 나오다 보니 승자야 물론 그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김정은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겠죠. 아까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이익의 개념이 트럼프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의 전반적인 폐기라든지 국제적인 무슨 비확산 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자신의 재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해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맞는데 영변 핵폐기가 과연 북한 핵폐기냐 그건 아닌 거고요.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애초에 트럼프가 스몰 D를 생각했던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개념이 북한하고 다르다고 이제는 완전히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비핵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이성적인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소위 비용과 효과를 따지는 데는 매우 합리적이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치적 도전자가 생긴 거죠. 다루어야 될 불가 예측적인 권력자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굉장히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다. Thes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the uranium, including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이 부분이 바로 그 플러스 알파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변하면 우리가 플루토늄 핵시설을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해커 박사가 들어갔을 때 영변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한 2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다. 강선에 있는 거는 원심 분리기가 만 몇천 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강선 외에도 많고 지금 영변 핵시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핵시설의 한 30%라면 지금 70%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변이 그러니까 뭐 거의 80%. 그거는 이제 네. 이 영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영변 외에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그게 본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7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폐기 외에도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를 하고 신고하겠다 그랬으면은 그러면서 핵폐기로 가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성공단 금강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유엔 제재도 풀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트럼프가 상당히 복잡한 신경에서 그 거래의 달인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주 저 우호적으로 해서 헤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헤어지는 그래도 것 같아요. 사실 플러스 알파 지역이 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작년 7월 달에 뉴욕타임스가 미국 과학국제연구소 ISIS를 인용해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강성에 원심불기가 약 2천 개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성 플러스 더 많다. 대여섯 군데 이건 입증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미국 정상회담 당일에 미국 NBC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그 스파이 위성이나 뭐 그 정찰기나 그런 영상 신호 정보 그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엔간한 그런 공개적 움직임의 어떤 저거는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는 저는 일단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실 플루토늄 탄이라는 거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탄에 비하면 만드는 방식이나 파괴력이나의 도대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은 사실은 영변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낡은 탄광 그거 다 닫을 텐데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뭐 은광, 금광 지금 개발하고 있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물론. 네. 네.